무작위 일반 유물, 희귀 유물 하나. 세중시계, 아씨. 어디서 저거를. 찍기 같은 거 쓰면 좀 필요하려나? 세중시계가 좋은 유물이긴 한데. 빙하 번구. 세중시계니까 빙하부터 넣을까? 자가수리 역장. 짱뚱이. 짱뚱이 지금이라도 넣어야겠죠. 자가수리 오래 써먹어야지. 세중시계 개꿀인데? 저거 초반에 개꿀이구나. 킹선 가슬기. 아슬아슬합니다. 포션 각인가? 스테로 아씨. 저거 골드 아이씨 류기린 반갑습니다. 제귀 스택 오버클럭 다 애매한 것들이네. 킹셀 갓머니 이거 엘리트 하나 갈까? 저거 불에서 자고 엘리트 하나 갑시다. 뭐야, 목인 줄 알았는데 그냥 날벌레였네. 꽃샘추위 배터리 충전. 그때 빨간 거 만나면 좀 힘들지 않을까? 모기가 아니었습니다. 아, 젠장. 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실수했네. 그래도 이거 그냥 시계 쭉 뽑으면 되겠다. 콩벌레. 턱벌레. 턱벌레도 벌레인가? 거의 명예벌레 수준인데.
딱 입시 수준 벌레. 회중시계 없었으면은 고생 좀 많이 했겠다. 이거 자가수리 쓰고 잡아야 돼요. 레오나님 반갑습니다. 염주 되돌리기 최적화. 탐색 좋다. 대회원님 반갑습니다. 메리양님 반갑습니다. 회중시계 개꿀이잖아. 숲 연비 내고강. 아이고구님 선호 감사합니다. 내다가 주무셨는데? 어떡해. 이미 잠들었어. 회중시계 각 보는 거 너무 달달한데. 답은 회중시계 추적하다. 다음 턴에는 회중시계 보지 말고. 아닌가, 이번 턴도 봐야 되나? 회중시계로 화상을 뽑아내렸습니다. 메아리, 편향, 무지개. 메아리 각인가? 메아리 자가수리 소주 아스트롤랍에도 괜찮겠다. 회중시계 볼것 같으면은 소주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스트롤랍에 아, 찍기다, 좋다. 찍기 너무 좋고. 물음표나 열심히 보겠습니다. 염주니까. 메아리 쓰고. 메아리도 못쓰게 하네. 16댐 에임 좋았다. 그냥 내가 넣은 거 아니지? 24댐, 16댐.
아, 자가 수리. 허미. 타격 지워도 되겠는데? 아니면 킹선 가슬기 지워? 아니, 수비 지우자. 수비 지우고 수비 카드 하나 뽑자. 아니, 날뛰기가 왜 또 나와? 아, 잠깐만, 왜 제거 4면탄인데? 지울 게 딱히 없는데. 폭풍? 킹 뛰기 정도야 도움이 되겠죠. 체력 잘 채웠다. 축산기. 메아리 강화해야겠다. 보스에서 낭패 안 보려면. 밀집은 나중에 뽑아야죠. 그 원하는 카드가 한 번에 나옵니까? 한 번에 뽑으려고 하면 얻을 수 있는 카드 하나 뽑지. 이번 턴에 디버프 걸 텐데 여기서 메아리 쓰고 빙하 안 나오면은 조금 아이고 세상에. 여기서 그냥 찍기 킬각 봐야 되나? 자가 소리요 어떡하지? 빙하가 수비가 택도 안 되니까 연막탄. 저거 찰싹 나올 수 있는데 연막탄 들고 갈까? 찰싹. 딱히 강화할 것도 없네. 배터리 충전 강화할까? 배터리 충전이랑 빙하 이렇게 강화하는 것도 괜찮겠다. 메아리를 못쓰게 하네. 땡큐.
이제 천천히 자가수리 각을 봅시다. 아이고 SKW1282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이 이 스트리머를 살찌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눈 헬퀴기 뺀복 밀집이 없는데 밀업진인데 밀업진? 눈 헬퀴기 있을까? 오늘 받겠습니다. 풀서비스로 광선 휩쓸기 지울까? 아니면 그냥 타격이나 지울까? 무작위 두 장 강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 풀서비스 받자. 오예. 이제 눈알 키기. 엘리트 갈까? 흠이. 다음은 칼치각인가? 찢었다. 가방. 참. 메아리는 금방 쓸 수 있겠지? 어차피 회중시계로 금방금방 돌리면 되니까. 아이고 젠장. 어? 사마리 각인데 이거? 메아리 3스택 실력입니다만. 회중시계는 이제 글렀네. 그래도 회중시계보다 더 귀한 걸 얻었어. 박짓. 이번에는 시계 봐야지.
완막. 찌개를 가져와라. 가져왔는데 이거 킬각 안 나지? 아, 나나? 나네. 수고. 하위모 창공지는 창공각인가 이거? 창공각이네. 아니면 역학 듣고 필드전 조금 더 생각할까? 근데 보스전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필드전은 찍기로 어떻게든 하고, 보스전을 보는 선택이 맞는 것 같아. 지금 투사 잡는 것도 운 좋아서 잡았지. 아씨. 코스튬을 필요한데 왜 룬반고밖에 안 나왔지? 네, 솔직히 저거는 룬반고밖에 선택지가 없는 것 같네요. 뱀 나오면은, 칼치 나오면은, 뱀녀 나오면은 연막 뿌리고 튀어야죠. 48대. 시계 맞는다.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빙하 빠졌다. 아씨, 약화가 걸리네. 룬방구가 이래서 안 돼. 시각을 보려는 게 아니라 지금 저거 자가풀이 보려고 그랬습니다. 방열판. 아, 방열불. 아, 방열불. 미치겠네. 광기도 나쁘진 않겠다. 근데 안 할 거임. 대아리 대기 확실히 준비해야 될게 많아서 느리네. 아야, 조각 모음 드디어 나왔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에너자이저. 터보가 더 좋았을 텐데. 에너자이저 씁시다. 꺼져. 다 품고 구독하세요. 밥은 먹으면 그치지만 구독은 한 달을 간다고. 루나사랑님 반갑습니다. 밥보다 좋은 구독. 헬로홀드가 왜 나와, 씨. 빨리 빙하. 아우, 조졌다. 빙하 빨리. 아흑. 됐다, 이 정도면 잡았어. 어째서 아직도 여기 있느냐? 어쩌라고? 시간이 다 됐느냐? 아닌데. 파파기 기계학습 재활용. 재활용도 정말 좋을 것 같긴 해요. 최적화 태워도 되고. 근데 재활용을 써서 압축할 카드도 없고, 재활용을 써서 코스트를 늘려도 할 거 없어. 그래서 안 넣겠습니다. 기계학습을 강화를 할까? 근데 저거 보스가 저거라서 안 쓸게요. 까마귀한테 좀 많이 맞겠는데. 이거 자야겠다. 어우, 데이터 디스크 너무 좋다. 스누스. 심호흡, 능숙. 발견 전공 개몽. 아, 떨어짐. 333골드 쓰잘데기 없죠.
불같이. 범이 안 보여서 너무 무섭다. 아이고 내 체력. 이번 턴은 공격 턴이 아니네. 에, 뭐 보스방 앞에서 자면 되지 뭐. 저건 자야겠다. 이제는 맞을 일 없기 때문에 자가 소리로 14 체력 채우면은 에, 뭐 얼추 회복됩니다. 얼추. 이젠 뭐 레디드만 해도 잡기 때문에 파워 좀 좋은 걸로 줘봐라. 화상 가득. 등등등등등등등등. 아예 찍기 타이밍 기가 막히네 진짜. 땡땡땡땡땡땡땡땡. 나 파지직 없나? 파지직 있는데 없네? 지웠어? 아니 내 있는데. 아 지웠구나 아까 순수로. 추가라 핫하. 킹짱크림 순수뿔은 딱히 쓸모 없을 것 같은데. 어둠 어둠 짱둠 킹둠 빛둠. 아 이거 위험하네. 위험하다 위험해. 작은 카카들 언제 잡냐 저거. 찍기로 하나 찍고 악쉬. 아이 저거 왜 먼저 때려.
크액. 과연 으아. 개 무섭다 진짜. 이제 빙하 쓰고 찍기로 잡으면 됨. 개 무섭네 진짜. 퍼까지 나올 것 같으면 좀 안심이 된다. 아, 내 퍼퍼 안 사라졌구나. 저거 3연타구나. 그럼 이제 약화만 걸렸으면 안 맞는 거지. 메아리 꺼져요. 아, 방금 메아리 써도 상관없었겠다. 빨리 축전기랑 어? 어 임마 축전기랑 그렇고 그런 거 빨리 내놔. 잡긴 다 잡았지. 축전기 언제 주냐. 아씨, 창공지능 오스택이라서. 창공지능 오스택이라서 아무것도 안 되잖아. 에, 시계도 필요 없네요, 이제. 할로 감사합니다. 폭풍. 연막탄 저 도움도 안 되는 거. 아 잠깐만. 야 핸드 미쳤어? 이거 메아리 안 쓰면 바로 고가다.
이걸 고래각을 시계 보내. 근데 다음 턴에 못 막는데? 드로도 안 되고. 세상에. 주작이네, 이거. 아, 잠깐만, 씨. 항공 두번 쓰면은 이거 방열판으로 들어오 되지. 아, 이렇게 하면 이번 턴에 막지. 시계도 보고. 막는 거 맞지? 호호. 왜 이렇게 쫄리지? 아, 아씨. 아직까진 좋아요. 아직까진 좋아요. 아까 역학 안쓴게 이렇게. 플레이어님 반갑습니다. 세 번째요. 이거 죽나? 몇 데미지 이거? 사나 넘조원님 반갑습니다. 간좀 볼까? 살았. 딱 방어였네. 이제 역학 쓰면 되겠다.
이겼다. 이겼다. 폭풍이 해냈다. 와, 하이랜더. 와, 해냈다. 이걸. 회중시계 진짜 게임 시작부터 게임 끝까지 유용하게 써먹었네요. 회중시계 개쩔었다, 진짜. 회중시계 어제 쩔더라. 시계추. 팔로 감사합니다. 타격 수비까지 하이랜더였다. 다행이다. 핑핑이 시계인가? 오후. 아무튼.